네, IPM 데이터. 이제 두개 남았네요. 다음 수리 시에는 동아전과, 표준전과, 예전에 백과사전, 어떤 그 사이선스의 5평 같은 그런 데이터 값을 모아서 우리가 빅데이터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수리에 도움을 드리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하나씩 모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삼상 유두전동기, 모터 인버터인데요. 이 제품 두 대를 같이 보내주셨네요. 제조 나라는 네덜란드고요. 브랜드명은 덴퍼스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른 모델명은 VLT 2800. 두께는 좀 다르죠. 자세하게 살펴보시려고 하시면은 인면에 보시면 나벨이 있는데 그 나벨을 보실 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.8 kVA, 4.8kg라는 용량이죠. 7암페어 소모되는 4.8kg짜리 이렇게. 좀 얕죠? 4.8kg짜리는. 그럼 두터운 거는 두꺼운 거. 우측에 있는 인버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자, 그러면 사양표를 살짝 떠들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명을 좀 자세히 잡고 포커스를 맞춘 데 보니까 아까 좌측 거, 좁은 거 같은 경우는 7kg였었나요? 7암페어?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그두배 되는 16암페어. 두 배가 좀 넘는다 봐야 되겠죠? 그리고 아까 측정은 4.8 킬로와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1.1kW 용량이 두 배가 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두 배가 넘는다는 경우는 그만큼 유두 전동기 모터를 센 거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 두대다 동작이 좀안 돼서 같이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수리를 모두 마친 상태고요. 고객님에게 다 포장해서 깨끗하게 발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네덜란드산 덴퍼스 유두전등기 인버터, 모터 인버터죠.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